네, 안녕하세요. 알랩의 CJ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디다스 이지 700도 나오고 나이키에서는 조던 13 플린트 컬러도 발매를 했는데 아디다스는 뭐 손도 못 대고 끝나버렸고 조던 13만 구입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델도 도착하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나이키의 K샷이라는 모델인데요. 정확히 이 모델이 언제 처음 발매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발의 실루엣으로 봤을 때 70년대 후반에서 뭐 80년대쯤 처음 모델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몇 년 전에는 제이크루라는 브랜드 킬샷2 모델이 나왔었는데 그 모델이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모델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 모델을 딱 보고 뭐 실루엣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컬러의 조합이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테일윈드 79 기묘한 이야기 버전의 흰빨 컬러하고 상당히 흡사하게 보여서 저에게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저도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라 굉장히 궁금한데 디자인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느낌도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너무나 기본적인 레드 박스로 되어 있고요. 레드 박스를 바탕으로 흰색으로 나이키 수우시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모델명은 단순하게 나이키 킬샷 OGSP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 넘버가 CU9180-101로 되어 있네요. 네, 신발 꺼내볼게요. 속지는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있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쉐입이 굉장히 심플해요.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테니스화로 나왔던 신발인 것 같은데 보통의 테니스화들이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생기고 좀 단단한 미드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이 킬샷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신발의 쉐입이야 너무나 클래식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레트로의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가피의 소재가 테일윈드나 데이브레이크처럼 스웨이드 가죽과 메쉬 소재를 적절히 섞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빠르게 실착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꽉 차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에요. 데이브레이크 테일윈드하고 마찬가지로 토박스와 힐컵 그리고 신발끈 주변부 스웨이드 가죽이 쓰인 것 이외에 나머지 가피는 전체적으로 메쉬 타입의 나일론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굉장히 얄쌍한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발이 조금 얇아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좋아하시는 실루엣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피의 사이드월은 이렇게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쭉 둘러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는 이렇게 메쉬 타입의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메쉬 타입의 가피가 전혀 뭐 잘려져 있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구성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신발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다른 모델에서도 많이 봤다시피 U자 형태의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거친 느낌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발끈은 칼국수 형태의 신발끈을 가지고 있는데 보풀하기가 일어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혀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 킬샷 레터링이 들어있고 테일윈드나 데이브레이크처럼 마감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가피를 옆에서 보시면은 뭐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피의 컬러가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아니라 살짝 누런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수우시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천연 가죽을 사용해서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 뭔가 충전재를 넣어놨는지 쿠션감이 조금 느껴져요. 눈으로 봤을 때 입체감이 살짝 느껴지는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힐컵 부위는 그레이 스웨이드 가죽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목 부분에는 빨간색 가죽 위에 나이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발목의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발목 부위만 가죽을 사용하고 저 안쪽은 그냥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가장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뒤꿈치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가죽으로 처리해 놓은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목 부분의 안쪽 빨간색 가죽은 신발끈 있는 부위까지 쭉 연결이 돼서 위에서 봤을 때 요 부분까지 빨간색 라인이 보이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도 괜찮은 느낌이 들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하고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신발의 미드솔은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미드솔과 아웃솔이 그냥 일체형 하나의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 요 위에 그냥 가피를 딱 붙이는 그런 심플한 형태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고무인 것 같아요. 쿠션의 느낌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긴 힘들 것 같은데, 컨버스나 반스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발의 인솔을 꺼내봤고요. 위쪽은 이렇게 하얀색 직물로 구성을 해놨고, 아래쪽은 스펀지의 패턴이 그대로 보이게 해놨는데, 이것도 무슨 재생 스펀지인지 이런저런 컬러가 많이 섞여 있는 게 보이네요. 전체적인 컬러의 톤은 살짝 누런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이렇게 하얀색 직물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 마감 상태는 상당히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겉에서 보이는 이 미드솔의 강도하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도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어서 이 미드솔 안쪽에 뭔가 다른 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지네요. 예, 아웃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예전에 나온 테니스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접지력에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패턴이 보이고, 살짝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들이 조금 돌기처럼 나와 있어서, 이런 패턴이 뭐 테니스를 칠 때 조금 더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에는 양각으로 나이키와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이키 킬샷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나 심플한 신발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이 빨간색 가죽 스우시,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 아이보리 빛이 나는 가피의 컬러, 이 컬러의 조화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확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뻐 보이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의 킬샷이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굉장히 클래식한 쉐입을 가진 테니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 수 있지만, 신발끈 구멍을 뭐 한 개, 두 개 정도 체결 안 한 상태로 신으신다고 하시더라도 리본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발을 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 구멍을 4개, 5개 있는 부분까지 살짝 풀어놓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어야지 발이 좀 쉽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발끈이 상당히 짧은 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하면 리본 벗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짧은 끈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신발끈 구멍을 하나 두 개 정도 더 풀어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여드린 김에 이렇게 보시면은 혀 부분이 테일 윈드하고는 다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혀가 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을 신은 후에 사이즈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킬샷도 275를 신고 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발의 쉐입이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가피가 조금 탄력이 있는 메쉬 타입의 가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 볼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고요. 상당히 편안한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리고 엄지발가락도 토박수하고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사이즈로 신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발볼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편안한 느낌의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힐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착화감이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힐슬립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발과 신발 일체감이 너무나 좋아서 힐슬립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발의 착화감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요즘에 테일윈드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고 뭐 실착을 하고 계실 텐데, 매일 그 신발만 신으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진 이 킬샷도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착화감이 너무 좋아요. 신발의 쉐입도 쉐입이지만 이런 메쉬 타입의 가피가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션 같은 부분은 제가 디자인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단단한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고,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을 제외한다면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도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쿠션감에 있어서는 테일윈드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스나 컨버스 신발을 많이 신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신발도 가볍고 발을 감싸주는 느낌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 신발을 선택한 이유인 컬러의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니만큼 나이키 공홈에도 사이즈가 풀로 남아있고 매장에도 많이 풀려 있으실 테니까 지나시다가 신발 보이시면 한번 신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나 편안하고 가벼워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착 리뷰는 이 정도로만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성심성의껏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킬샷 신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데이브레이크도 그렇고 이 킬샷도 그렇고 상당히 심플한 쉐입이고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막상 신발을 신어보면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킬샷도 마찬가지로 신어봤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나 좋고 또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서 일상적으로 신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뭐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신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느낌일 수 있으실 테니까 지나가면서 신발 보이면 꼭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 킬샷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75 사이즈 킬샷 무게는 348g이 나오네요. 348g. 예, 348g이면 맥스97보다 100g 이상 가벼운 무게니까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일상적으로 신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무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클래식한 테니스와 킬샷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일윈드 79 기묘한 이야기 버전이 연상이 되면서 너무나 예쁜 컬러 조합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 플러스 신었을 때 무게감에 있어서나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 힐슬립이 없는 부분까지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 스웨이드 부분이 밝은 그레이 톤이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엔 원상 복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신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킬샷.